안녕하세요. 예그시입니다. 오늘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네일을 해볼 거예요. 이번에 이니스프리에서 홀리데이 컬렉션이 나왔잖아요. 그거를 사용을 해서 네일 아트를 해봤어요. 그 컬렉션에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 스티커도 사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네일 아트를 해봤습니다. 그럼 첫 번째 크리스마스 네일 아트 지금 시작할게요. 먼저 베이스 코트를 발라줍니다. 엄지에는 글리터 폴리쉬를 발라주세요. 이거는 한 번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도트봉에 빨간색 폴리쉬를 묻혀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엄지의 테두리를 따라서 도트를 찍어주세요. 그리고 금색 폴리쉬를 그 사이사이에 찍어주세요. 저는 이 스티커 중에서 이 사슴, 순록 요 스티커를 사용을 했어요. 이렇게 손톱에 붙여주세요. 그리고 검지, 중지, 소지에는 빨간색 폴리쉬를 2코씩 해주세요. 이 글리터 폴리쉬를 덜어서 테두리를 그려줄 거예요. 그냥 테두리를 그리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별 글리터로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글리터로 테두리를 채우면서 그려줬어요. 이번에는 이 스티커에 있는 저 빨간색 트리를 붙여줄 거예요. 검지와 중지에도 스티커를 이용해서 꾸며줬습니다. 길어서 세 칸만 잘라서 붙여줬어요. 이런 모습으로 완성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탑코트를 발라주시면 완성입니다. 오늘은 스티커랑 글리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탑코트를 두 번, 세 번씩 발라주셔야 좋을 거예요. 끝!